안녕하세요. 신차 패키지 전문점 올댓 오토모빌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 올댓 오토모빌에서 신차 검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이고요. 현재 차량은 카니발 아스트라 블루 차량인데 신차 검수는 완료된 상태이고요. 어떤 점들이 불량이 나오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외관상으로 봤을 때 도장면 이물질이라든지 단차에 관한 불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앞에서부터 한 번씩 보면서 지금 이 라이트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라이트 안쪽으로 이물질이 들어간 상태로 조립이 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이게 하얀 부분 보이시죠? 여기 이제 라이트 안쪽으로 이물질이 들어간 상태에서 조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불량 표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휀다 쪽 부분도 단차가 조금 안 맞게 조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도장면 같은 경우는 이물질, 그러니까 칩이라 그러죠. 먼지가 들어간 채로 도장이 됐기 때문에 예, 이렇게 불량 표시를 해놨고요. 이게 지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옆에서 보면은 약간 볼록 튀어나오게 도장면이 예, 그렇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간혹가다 보면은 유리면에도 이렇게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기포 같은 게 예, 보이는 게 있거든요. 유리면에도 예,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고요. 이 하이그로시 같은 경우는 애초에 올 때 벗겨져서 오게 된 경우에는 이제 기스가 조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놨고요. 지금 카니발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트렁크 단차 문제인데 이 차량도 여기 보시면은 여기 면에서 봤을 때 여기는 면이 이렇게 맞는데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보면은 면이 이쪽은 잘 안 맞죠? 예, 이 부분도 스티커를 부착해서 체크를 해놨는데 원래 예전에 단차가 이쪽이 넓고 저쪽이 좁은 이런 불량들도 보였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으로 많이 쏠려서 조립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면이 좀 안 맞는 그런 단차 문제가 있고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도장면에 칩이 들어간 상태로 도색이 된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항상 이런 문제들은 신차 같은 경우에 5개에서 10개 정도는 항상 나오는 편이에요. 이 도장면에 먼지가 이물질이 들어간 채로 도색된 경우가. 근데 이제 그 도색면에서 심하게 너무 심하게 이제 이물질이 크게 들어가거나 그 이물질이 나중에 탈착돼 가지고 그 도색면이 까질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차량을 반품하셔 가지고 다시 출고하시는 걸 저희가 추천드려요. 이제 근데 이렇게 간혹 가다가 쬐끄맣게 보이는 간단한 문제들은 예, 사업소에서 수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 단차 같은 경우도 사업소에서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내 쪽으로 한번 볼게요. 이제 실내로 들어왔는데 실내에서는 자주 보이는 증상들이 이제 마감재 스크래치, 이제 조립하면서 차량을 조립하면서 스크래치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여기 시트 부분이 너무 구겨져 있는 거 체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보시면은 마감재에 스크래치가 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스크래치가 나 있는 것도 체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3열 쪽도 보시면은 이렇게 찍혀 있죠. 저희가 아직 작업이 안 들어간 차인데도 이렇게 조립하면서 찍혀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도
그 마감재를 사업소에서 수정해서 교환을 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가 이 신차 검사하면서 제일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 마감재라든지 시트라든지 그다음에 외부적으로 이물질이라든지 단차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고, 엔진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주행을 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시동을 장시간 걸어놓고 누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만 확인하고, 그다음에 실내에서는 이제 전자기기들이 잘 작동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신차 검사할 때 지금 이 차는 7인승 리무진 차량인데 시트 같은 것도 동작은 잘 되고요. 이제 실내 쪽에서는 특별히 다른 것들은 이제 발견된 게 없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신차 검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로수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약간 의심해 볼 여지가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차량 같은 경우는 총 거리 운행이 저기 보시면은 6km라고 떠 있죠. 이런 차들은 정상 범위 안에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15km 안짝으로 총 운행 거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지금 뭐 다른 부분들은 특별한 게 보이진 않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신차 검수를 진행해서 사진을 핸드폰으로 다 전송을 해드려요. 이런 스티커 부착된 사진들을 고객님께 사진 전송으로 신차 검수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이제 고객님이 판단하신 다음에 작업을 진행할지 여부를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그때부터 작업 일정이 잡히는 그런 순서입니다. 카니발 차량 신차 검수에 관한 영상이었고요. 지금 현재 차량 같은 경우는 너무 심각하게 눈에 띄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데, 여기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단차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고요. 보통 다 단차랑 도장 불량 뭐 이런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실내 쪽에서는 마감재가 찍혀 있거나 스크래치가 나 있는 경우가 종종 보이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체크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신차 검수에 관한 영상이었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문의나 홈페이지 견적문의란에 작성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